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제자님들마다 다 주력이 틀려요. 이제 뭐 이렇게 업소 이렇게 손님들도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사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은 차츰 이게 한 1년이 지나더니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.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네, 이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주소 갖고 상담을 하기 시작한 지는 한 제가 무업이 한 23년이라면은 만으로 한 10년 차 되는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이제 할머님이 이제 많이 일러주시고 또 할머니 점사로 그 집에 길흉 화복을 갖다가 많이 예언도 하고 아리켜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전부터죠. 예시죠. 근데 이제 꿈에서 보면은 이게 수많은 그렇게 주소들이 막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막 지나가요. 그러면 그걸 모르겠더라고. 그 의미를 도대체 이사를 가라는 건지 아니면은 이 주소가 나한테 뭔 의미를 암시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봐야 될 손님의 주소인가? 그때는 이제 잘 판단이 안 쓰니까. 근데 그게 한 2, 3년간 반복이 되던데 어느 날인가 이제 어떤 손님이 이렇게 상담을 저한테 오셨는데 주소를 딱 적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아, 그래서 주소 보는데 그 집에 이제 좋고 나쁨이 주소에서 다 나오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소를 씀으로써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이 집에 문서운이 있었나, 변동이 있었나, 아니면 대주님 성주가 잘 발동이 돼가지고,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위가 잘 올라갔나,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적으로 재수를 많이 보셨나 아니면 자손이 바람이 타나 해가지고 그 주소에도 이제 오행이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 글귀를 적음으로써 그 글귀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. 근데 배우면 또 글귀에도 오행이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할아버지 글문이 이렇게 내려주시다 보니까 이제 주소를 보면은 먼저 일러내요. 이 집에 아 문서가 뜨는구나. 이집 혈점이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묘를 많이 쓰셨잖아요. 장례 문화가. 이제 명당 묘자리 보면은 명당이 좋으면 자손들이 잘 발복되고 또뭐 자청룡 우백호 해가지고 자청룡이 좋으면은 이제 큰 자손, 우백호 하면 작은 자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. 크게.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묘자리가 좋으면 그 집안도 맑은 기운이 들어와서 자손들도 잘 되듯이 이 주소를 보면은 그 주소 갖고 일러낼 때이 집이 얼마만큼 좋은 일이 있었나, 그리고 또안 좋은가, 또 수맥이 있나, 아니면 또 혈이 너무 강해서 치이나,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주소 갖고 많이 봐요.